2018년 서울 한 소금 매장. 오, 나들이 갑니다. 어서 오세요. 하늘하늘입니다. 어, 네, 안녕하세요. 어, 이 집이 아주 속옷을 잘하네. 언니, 이거 치룡비로 주세요. 어디 한번 속옷을 입어볼까? 어, 이거 약간 뭔가가 이상한데? 좀 뭔가 계속 뒤에가 뜨는 것 같고 나한테 별로 맞지 않는 속옷인 것 같아. 저기요, 여기 뭔가 사이즈가 안 맞는 이때, 것 같네요. 그녀는 충격적인 사실을 듣게 되는데 손님의 사이즈는 80B입니다. 뭐라고요? 그녀가 그곳에서 들은 충격적인 사실. 안 돼! 이럴 순 없어! 20년 동안 그녀는 자신의 사이즈를 잘못 알고 살아왔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하늘이에요. 오늘도 제 꽁트 잘 보셨나요? 제가 회를 거듭날수록 연기가 나날이 막 발전을 하는 것 같아요. 저 이러다가 드럼을 막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오늘은 속알이들을 위한 속알이 코너입니다. 약간 조금 어렵죠? 그래서 오늘도 속옷 알려주는 하늘이가 친절하게 알려줄게요. 오늘은 혜정씨라고 우리 하늘하늘이 진짜 자랑하는 속옷 디자이너 혜정씨를 모셔볼 건데요. 아주 페피예요. 패션 피플.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와우. 그런 조끼는 어디서 구하는 건가요? 그래서 하늘하늘이 자랑하는 디자이너 혜정씨를 모시고 오늘은 속앓이를 진행해 볼 건데요. 근데 저는 약간 인터뷰를 해보고 싶어요. 뜬금없는 인터뷰고 준비가 전혀 안 된 상황이지만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속옷 디자이너를 왜 하게 됐나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미술을 했고 네. 네. 패션 쪽으로 가고 싶었는데 네. 제가 유학 생활을 하면서 네. 속옷에 완전 매료가 돼가지고 제 것도 냈어요. 알고 있어요. 벨라. 네. 제 벨라. 영화 이름으로 내고 네. 네 지금은 너무 잘 어울려요. 벨라라는 아, 그 닉네임이. 네, 그래서 저희 회사에 입사하셔서 아주 열심히 저랑 같이 속옷을 제작을 하시고 있는 혜정 씨라고 합니다. 벨라예요, 벨라. 벨라라고 불러주세요. 그래서 오늘도 역시 제가 인스타그램으로 사연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한 경쟁률을 뚫고 한 분 게스트를 모셔봤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사연도 듣고 저희 둘이 조언도 해주고 제품도 추천해주고 일석삼조! 일석삼조의 시간을 가져볼 건데요. 그럼 저희 오늘의 게스트를 한번 모셔볼까요? 게스트님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해요. 그럼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아, 저는 경기도 김포에서 온 21살 이다희입니다. 그럼 어떻게 알고 지원하시게 됐어요? 평소에 유튜브도 보고 인스타그램도 보고 하면서 네. 유튜브에서 이제 이벤트 한다고 하셔서 신나서 댓글 달았는데 이메일이 와서 바로 전화드려서 이렇게 오게 됐습니다. 축하합니다. 근데 솔직히 조금 어마어마한 경쟁률이었어요. 그죠? 몇 개가 달렸었나요, 댓글이? 500개, 500개 정도, 500대 1을 경쟁률. 대단해.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그렇게 그만큼 여러분들이 저희 속앓이 코너에도 관심이 많으시고 되게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이 많다니까 너무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신청하신 사연을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아, 네. 저는 일단 네. 제 사이즈를 자세히 몰라서 네. 뭐지? 매장에 갈 때마다 네. 쟤는 사이즈가 다르게 나와서 어떤 네. 사이즈를 입어야 될지도 모르겠고 네. 우선은 그러면은 제가 보기에는 정확한 사이즈를 아는 게 급선무인 것 같아요. 그죠? 선생님? 네. 그럼 저랑 사이즈를 먼저 재러 가실까요? 아, 네네. 오, 역시. 그래서 저희가 사이즈를 재보고 왔는데 우리 다희 양의 사이즈가 어떤 건가요? 정확하게 75C. 75C이십니다. 원래 본인이 그럼 네. 평소에 착용하시던 속옷들은 사이즈가 어떻게 됐어요? 아, 저 지금 입은 것도 80C 입었거든요. 아. 저는 잘 몰라서 맨날 위에도 올라가고 네.
막 한쪽은 뜨고 이래가지고 네. 잘 맞나 안 맞나 몰랐는데 네. 이제 알게 됐어요. 이렇게 본인의 사이즈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정말 안타까운 그거지 않습니까? 근데 전문가로서 잘 안 맞는 사이즈의 속옷을 입으면 어떤 일이 발생하나요? 다희 씨 같은 경우는 이제 네. 저한테 사연 주셨을 때 네. 브라 끈이 이제 뒤로 올라간다고 이제 현상을 말해주셨는데 네. 그 이유가 지금 다희 씨는 둘레가 75, 74가 나와요. 네. 근데 80을 입다 보니까 네. 당연히 둘레가 크겠죠. 네. 그러니까 어깨 끈을 조여도 뒤에가 말려서 같이 올라가는 거예요. 아. 딱 잡아줘야 되는데 잡아주질 않으니까. 아이고 이상하다. 그래도 이제라도 알았으니까 다행이다. 속 알못이네요 정말 다혜 씨는. 네, 전 진짜 속 알못인가 봐요. 그러면은 뭔가 속옷 살 때나 아니면 여태까지 속옷에 대한 에피소드들이 더 있거나 아니면 우리 벨라 선생님한테 궁금하신 게 있다면 한번 여쭤보면 어떨까요? 제가 맨날 속옷을 살 때 이제 매장을 돌아다녀도 사이즈가 다 다르게 나오니까 그러다 보니까 맨날 불편하고 뜨고 그래서 근데 도대체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건가요? 그 이유를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네. 원래 속옷 치수는 맨몸으로 재야 합니다. 옷 두께랑 패드, 브라 패드 두께가 다 다르고 네. 겨울이랑 여름의 옷차림이 다 다르기 때문에 네. 근데 보통 매장을 들어가서 저희가 완전 탈의를 하고 재진 않잖아요. 네. 그래서 사이즈가 한 컵, 뭐 둘레도 한 치수 이렇게 왔다 갔다 다 다르게 나올 수밖에 없죠. 본인의 사이즈는 본인이 집에서 직접 재보는 게 제일 정확하겠네요, 그러면. 그래서 네. 이제 집에서 재실 때 팁을 한 가지 알려드리자면 네. 맨몸으로 네. 숨을 살짝 들이마시고 네. 언더바스트를 사이즈를 재면 우리 둘레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탑바스트라고 해서 제일 가슴에서 튀어나온 부분을 네. 재고 그 탑바스트에서 그 언더바스트 사이즈를 빼면 네. 컵이 나와요. 네. 네. 그래서 이렇게 간단한 방법으로 정확한 사이즈를 알게 되면 정확한 속옷을 구매가 가능하고 또 그렇게 기존에 느꼈던 불편함들이 없을 텐데 왜 아직도 제가 맨날 말하는데도 아직도 안 재시냐고요. 그러면 주로 평소에 어떤 속옷을 좋아하세요? 저는 아무래도 네. 좀 가슴을 모아줄 수 있는 그런 속옷을 많이 찾고 있는데 네. 그런 거 찾다 보면 막 풀컵이랑 반컵? 이런 게 있던데 그런 것도 잘 뭐가 다른지 모르겠어서 컵별로 그 종류가 되게 다르고 기능도 조금씩 다른데 그걸 우리 벨라쌤이 한번 설명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네. 풀컵이라고 있어요. 풀컵은 가슴을 전체적으로 다 감싸주고 일단 C컵 이상 되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좋아요. 가슴 사이즈가 좀 있기 때문에 풀컵이 전체적으로 직탱을 잘해주고 제일 근데 아마 지금 다희 씨가 입고 계신 것도 4분의 3컵일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입는 거. 모든 체형이 입을 수 있는 브라 모양이어서 몰드 모양이어서 제일 많은 브라 컵이고 반컵은 솔직히 가슴을 모아주는 브라는 아니에요. 당겨지는 힘이 양쪽이 아니라 이제 아래에서 위로 가기 때문에 가슴골이 막 이렇게 생긴다거나 모아주는 브라는 좀 성향이 다르고 대신 오프숄더 같은 거 다시 입으실 때 반컵을 입으시는 게 좋아요. 반컵은 대부분 날개가 되게 넓어서 끈이 없어도 지탱을 해줄 수가 있고 어깨가 드러나는 걸 입어도 브라가 이제 내려가지 않는다. 그럼 제가 약간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면 풀컵은 큰 가슴 그리고 4분의 3컵은 그냥 보통 누구나 다 소화할 수 있는 그냥 자연스러운 가슴들 그리고 반컵은 주로 처지신 분들이나 아니면은 약간 윗라인이 부족하신 분들 그쵸. 그렇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다희 씨는 그냥 기본 브라나 아니면 조금 약간 오늘은 약간 가슴이 예뻐 보이고 싶은 날이야 이럴 때는 반컵까지도 소화를 하시면은 아주 예쁠 것 같아요. 그리고 가슴골 생기고 이런 거를 되게 여자들의 로망이 있잖아요. 저중심 브라라고 있어요. 저중심은 중심이 아래에 있다고 해서 저중심이에요. 주변 가슴 살들이 다 그 저중심 사이로 살들이 다 모이겠죠? 그래서 가슴골이 제일 잘 생길 수 있습니다. 잘 모아주는 브라는 저중심 브라다. 저중심 푸시업 브라. 하늘하늘에서 지금 제작 중이다. 정말 몰랐는데요?
아니, 장난이고요. 아무튼 그렇게 골라보면은 조금 팁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양한 종류의 브라를 한번 제가 추천을 해드릴 테니까 네. 경험해보시면 어떨지. 저도 괜찮을 것 같아요. 다양한 디자인과 다양한 종류의 속옷을 한번 보도록 해봅시다. 제가 드디어 상품 추천을 해드리겠습니다. 박수 여러분! 다 같이 상품을 셀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녹화를 켜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어떤 브라를 찾고 싶으세요? 저는 네. 모아지는 모아지는 속옷. 그럼 우리가 한번 모아지는 속옷을 한번 찾아봅시다. 제가 하나 딱 떠오르는 게 있어요. 바로 이 상품이죠. 이 상품으로 말할 것 같으면 일단 아까 혜정 씨가 설명해 주셨던 저중심 브라예요. 그죠? 네. 이렇게 요 가운데에 가운데 중심이 밑으로 가 있는 걸 저중심 브라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러면서 여기 푸시업 패드가 딱 들어있어서 가슴과 옆구리살을 싹 모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하늘하늘 브라가 잘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어떠세요? 제 추천 상품입니다. 네, 예쁜 것 같아요. 다음에 제가 또 추천드릴 상품은 이것도 아마 엄청 잘 어울려요. 저는 딱 사람이 얼굴을 보면 뭔가 나와요. 이 브라다. 코코넛 주스라는 상품인데요. 이것도 같은 모아주는 저중심 제품이에요. 아주 제가 보기에는 딱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어떤 컬러를 선택하실래요? 저는 그러면 옐로우로 하겠습니다. 옐로우. 이게 약간 아이보리 옐로우거든요. 그래서 옐로우. 혹시 또 다른 브라 찾고 있는 거 있으시면 제가 추천을 해드릴게요. 요즘에 좀 봄이니까 네. 좀 이제 하늘하늘하고 또 이제 오픈 숄더 같은 네. 그런 옷들도 한번 입어보고 싶은데 네. 이렇게 오픈 숄더에 대한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럴 때를 위해서 제가 카테고리가 있어요.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스타일 코너에 들어가시면 뭐 브라렛, 코르셋, 기본 패드, 푸시업, 노와이어, 아프크, 누브라 이렇게 종류별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누브라에 들어가시면 이렇게 오프숄더 안에 입을 수 있는 브라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저는 밴딩 누브라 이거가 아주 편하더라고요. 이게 총 두 가지 스타일로 연출할 수 있는데 어깨끈도 탈부착이 가능하고 또 뒤에 밴드도 실리콘 밴드랑 그냥 일반 밴드로 연출 가능해서 오프숄더 입을 때 끈을 빼고 그런 다음에 할 수도 있어요. 이 브라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지금 보니까 옆에 뒤에가 양쪽 후크예요. 네. 그래서 둘레 조절이 가능하기 때문에 다이씨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뒤에 이제 후크 조절 부분이 이제 뒤로 말려 올라가거나 그런 점이 없겠죠. 다시가 조절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맞아요. 이 브라는 7호 이상 8, 5까지 사시는 걸 권장드리고요. 이런 브라탑들의 종류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취향별로 입으시면 되거든요. 또 오프숄더니까 뭔가 노출이 많이 되는 옷일 거 아니에요. 근데 뭔가 가슴을 모아주고 싶다 이럴 때는 이 코르셋 누브라를 추천을 드릴게요. 이거는 코르셋으로 되어 있는 누브라인데 우리 일반적으로 누브라를 이렇게 가슴에 붙이고 그리고 똑딱이로 이렇게 잠그는 형태가 가장 많잖아요. 근데 이거는 잠그는 거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한 번 더 조여줘서 가슴골을 형성을 해줍니다. 그래서 일반 뭐 비키니 안에도 입기도 되게 좋고 그러면 입고 이렇게 탑을 입으면은 되게 볼륨이 빵빵 넘쳐 보여요. 여름 시즌에 가장 많이 판매되는 상품입니다. 여름만 되면 얘가 밑에서 순위가 이렇게 막 올라와. 몇 년 동안 하늘하늘이 엄청 많이 팔았거든요, 이거. 이렇게 하면은 여름에 정말 브라 뭐 걱정할 필요 없이 종류별로 편안하게 입어보시고 마음에 드시는 거 다음에 한번 구매해주세요. 약속! 우리 이렇게 예쁜 속옷 쇼핑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속옷은 구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근데 제가 특별히 오늘 소갈 모시니까 친절하게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벨라.
일단 속옷은 절대 세탁기로 빨면 망가집니다. 어쨌건 속옷은 원단이 되게 몸에 제일 가장 닿는 부분이기 때문에 원단 자체가 부드럽고 연한 소재여서 금방 상하고 레이스도 금방 찢어져 버려요. 그래서 제일 추천하는 거는 이게 속옷 전용 세제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손빨래를 하면 빠른 것 같지도 않다 막 이런 말씀도 많으시고 그래서 나온 게 이 전용 세제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또 제가 이거 또 개발 중이거든요. 그래서 여름에 출시 예정입니다. 하지만 저희가 이거 판매하고 있으니까 이거 선물로 드릴게요. 그래서 우리 소갈모 어? 언니 유튜버를 그렇게 구독을 하는데 소갈못이면 아직 안 되지. 여러분들도 소갈못 이제 탈출하시고 예쁜 속옷으로 예쁘게 관리하고 속옷에 유통기한이 있다는 거 아세요? 3개월마다 하늘하늘. 오늘 이렇게 소갈이에 참여해주셨는데 소감이 어떠신지? 속옷에 대해서 하나도 몰랐는데 이제 알게 되고 이제 사이즈도 알고 오픈 숄더 입을 때도 뭐 입는지 알았으니까 이제 찾아서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궁금한 거 있으면 우리 벨라쌤한테 이따가 저기서 물어보세요. 네. 이렇게 속옷 때문에 고민이신 분들이 정말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데 이 영상이 여러분들의 궁금증에 조금이라도 해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 다음 소갈이에서 볼까요? 오늘 와주셔서 감사해요. 안녕! 안녕! ...소갈이 컨텐츠에 참여했던 이다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그날 제 속옷 사이즈를 측정하고 그 사이즈에 맞는 속옷들을 선물 받았는데 어제 도착을 해서 간단하게 동영상으로 후기를 남기려고 해요. 먼저 저는 평소에 속옷을 착용하면 뒤쪽에 후크가 올라가거나 제 사이즈를 정확히 몰라서 속옷을 잘 못 사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어깨가 보인 옷들을 입을 때 어떤 속옷을 입어야 될지 몰라서 고민이 많았는데 이번 소갈이 컨텐츠에 참여하면서 속옷도 많이 선물받고 어떤 속옷을 입어야 될지 알게 돼서 되게 좋은 경험이 됐던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착용한 속옷은 어깨가 보이기 때문에 끈이 없는 속옷을 선택을 했어요. 근데 생각보다 흘러내린 느낌도 전혀 없고 편해서 많이 사용할 것 같아요. 이 속옷뿐만 아니라 예쁜 속옷들 선물 많이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